가장 재미있고 참신한 콘텐츠로 무장한 인디 게임들을 소개해드리는 지스타 2020 인디 쇼케이스. 저희는 지금 지스타 캠프 스테이지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캐스터 이성훈입니다. 아나운서 최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저희가 쉬는 시간 동안 네. 앞선 뭐 이제 함께하는 영상들 봤는데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보이는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뭐 미르포의 영상도 봤는데 보니까 막 흑룡, 백룡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도 뭐 없나요? 뭐 청룡 뭐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룡? 청룡이요. 청룡? 네. 뭐 좀 저희도 좀 하고 싶어요. 네. 저희 시청자들과 함께 또 소통하면서 함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 아까 인디 게임 첫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을 때 네. 채팅창도 좀 더 자주 보고 그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PD님과 말씀을 나누고 와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해볼게요. 베이비 복서님 왜 소통하지 말라 그래요? 네. 소통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댕꿀님께서 사랑한다고. 아 진짜요? 저희도 게이머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리을 이응 키우 네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통하는 온라인의 장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인디 게임을 만나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는지도 잘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내 인디 게임을 만나볼 차례인데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작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영한 에너지 만나볼 수 있고 사실 그 안에 제가 라인업을 보니까 고등학생들의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더욱더 네.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과 PC 게임들 바로 만나볼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해가 사라진 사이버 펑크 시대, 적들을 수탕하고 위로 전진하라. 시간을 이용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 브라이트 번입니다. 적들의 공격과 위험한 지형 지문을 피해 살아남아야 하는 단순한 미션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날씨와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다양해지는 선택지들로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마을 축제날, 선물 배달부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은 플레이어는 제시간 안에 선물을 배달해야 합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플레이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날려버리거나 회피하면서 꼬린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앰플은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귀엽고 친숙한 그래픽을 활용해 중독성을 유발하는 횡스크롤 스피디 액션 게임입니다. 애니메이션풍의 그래픽과 스피디한 액션, 귀여운 서브 캐릭터들과 스피디한 액션 쾌감을 즐기실 수 있는 작품 니프루를 만나보세요. 저주가 역병처럼 번져 모든 것이 제로 변해버린 세상. 왕자는 신을 찾아 떠납니다. 무너지는 하늘길을 통과할 방법을 찾아 크리스탈을 배치해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 게임 업스테어스. PC 플랫폼의 유니티 엔진으로 개발돼 올바른 길을 따라 보석을 모아서 문을 여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PC용 3D 서바이벌 멀티플레이 격투 게임 동서 파이터즈는 큐브 위에서 다른 플레이어를 추락시키고 최후의 승자를 목표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다양한 테마의 맵과 빠르고 짧게 진행되는 플레이 타임, 손쉬운 컨트롤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편의 학생들이 만든 인디게임을 만나봤는데 와우, 대단하지 않나요? 네, 특히 첫 번째 나왔던 인디게임 브라이트 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뭐 했는지 생각이 날 정도로 아, 저희 옛날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하셨는데요? 저는 게임 열심히 했죠. 만들지는 않았고. 못했어요. 네, 못했습니다.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작품들은 뭔가 BGM이 좋은 음악들이 많아서 계속 리듬을 타다가 아무래도 뭔가 이 영한 그 학생들의 그 감성이 묻어 나오니까 좀 더 트렌디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리드머 그때 그렇게 네. 해주셨군요. 아, 저희는 뭐 계속 이렇게 함께 즐기고 있는 020 치스타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거죠? 다음은 네. 오늘의 마지막 게임 다섯 편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지만 그럼요. 오늘의 마지막 인디 게임들이니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함께 보시죠. 던전형 액션 RPG 게임으로 제작된 블러드문은 아이템을 장착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퀘스트를 통해 쉽고 빠르게 레벨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과 타격감이 블레이드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싱글플레이와 멀티플레이가 혼합된 특징을 가진 오버뎁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화의 근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 단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PC 기반의 3D 멀티 액션 게임인 오버뎁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스페이스 오페라를 테마로 한 히어로즈 오브 더 갤럭시는 TPS와 RTS의 혼합 전투로서 3인칭 슈팅 모드에서는 적을 직접 공격합니다. 또 전략 모드에서는 동료에게 명령을 내려 적을 공격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핵앤슬래시 방식의 공격과 전투를 돕는 AI 동료까지 우주를 누비며 모험을 떠나보세요. 사이버펑크 액션 플랫폼어 게임입니다. 빠른 액션을 통해 눈앞에 방해하는 모든 적들을 제거하고 목표를 이뤄내야 하는데요. 정부기관 특수부대 화랑의 실험으로 태어난 복제인간 유화가 전설적인 활 만파식적을 연구하는 실험시설을 찾아가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냅니다. 빨간망토가 늑대에게 납치당했다. 야! 살려주세요! 빨간망토와 늑대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레드우프 프로젝트는 맵에 배치된 함정을 주변 지형과 오브젝트를 이용해 헤쳐나가고 퍼즐과 전투 요소를 결합해 가볍고 스타일리시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만든 퍼즐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만든 인디게임 살펴봤는데 와, 너무 재밌는 게임들 많은데요? 살려주세요! 네. 아, 진짜 하고 싶다. 마지막 네. 게임은 그 할머니 뒤통수를 보니까 저도 진짜 구하러 가고 싶어서 네. 아, 빠져들어서 보다가 약간 당황했어요. 네, 어우 지금 채팅창에서 깍 소리 나오고 죄송해요! 대신 네.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그만큼 진짜 직접 플레이하고 싶은 게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특히 좋았고 네.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댓글들을 직접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학생들이 만든 게임이라고 하니까 중간중간 응원도 보내주시는 것 같고 훈훈하고 그렇죠. 좋았는데 진스타 TV 관리자가 싸우지 말라고 그러던데. 아니, 의견이 분분한 거죠. 아, 그만큼 뭔가 굉장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서로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마요. 함께하는 그 네. 지스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2020 인디게임 선정작들과 함께 해봤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디게임들이 함께 했었어요. 네, 내일도 네.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역시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지스타 기간에 소개되고 있는 인디게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또 협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indi@gstar.or.kr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indi@gstar.or.kr 안 듣고 있어요. 연결고리 이거. 아, 연결고리, 연결고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좋습니다. 좋아요. 자, 2020 인디게임 선정작들과 함께한 라이브 온 지스타 2020. 남은 인디게임들은 내일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 잠시 후에는 새로운 게임기 콘텐츠들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는 이 시청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드디어 준비했거든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푸짐한 선물도 함께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라이브 온 지스타 2020 인디게임 함께했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